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식 불고기 덮밥 규동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먼저 양파를 채 썰어 주겠습니다. 피버섯은 반으로 썰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세요. 쪽파가 있으신 분은 쪽파를 송송 썰으셔도 되고요. 대파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가늘게 썰어주세요.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많이 안 필요해요. 고기는 2인분 기준으로 150g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얇게 썰어 놓은 불고기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별로 없고 굉장히 식감이 좋거든요. 샤브샤브용 고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규동은 약간 국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컵 반 정도 부어주시고 여기에 다시마를 넣어서 한 5분 정도 끓여줄게요. 다시마를 꺼내주세요. 간장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쯔유를 넣을게요. 가다랑이 맛이 나서 더 맛있거든요. 뭐 소주컵으로 3분의 2컵 넣어주겠습니다. 간은 기호에 맞게 하세요. 일단은 좀 약하게 했습니다. 맛술 소주컵으로 3분의 2컵 동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면 양파 썰어놓은 걸 넣어줍니다. 여기에 고기를 넣어주겠습니다. 고기가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펴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네, 불은 좀 줄여주시겠습니다. 맛간장, 쯔유를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일본식 덮밥은 조금 짭짜름하면서 달달해요. 여기에 계란 하나를 깨주시고 저어주세요. 여기에 계란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짝 부어주세요. 저으시면 안되고 그대로 놔두세요. 살짝 익을 때까지. 기호에 맞게 반숙을 좋아하시면 살짝만 익게 해주시고 완전히 익히시려면 조금 더 끓여주셔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일본식 규동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덮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릇에 담아 볼게요. 맛있는 덮밥이 완성이 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본식으로 간장 맛이 그 쯔유의 맛이 어우러져서 한 끼 식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식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